기억이 안 나. 개념 완성이 되네. 뭘 완성한 거야? 자, 그 이거 어떻게 바꾸는지 나 모르겠네. 이거 보면 아니 복습. 너 오빠 이거 어떻게 크게? 아 이거는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. 아 그래? 사진을 볼 때. 내가 어떤 값으로 찍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화면인데 이거를 바꾸려면 여기 인포라고 써있잖아. 인포 인포메이션 누르면 이제 하나씩 바뀌지. 우와. 이게 그냥 사진이고 한번 누르면 맨 끝에가 셔터 스피드, 그 다음 조리개, 이거는 이제 노출 보정 값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하고, 이건 뭐 파일 이름이고, 이건 장수고, 기본적인 정보만 나온 거고, 한 번 더 누르면 아까 같이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 거고, ISO도 나오고, 뭐 이런 파일에 대한 정보도 나오고, 어떤 모드인지도 나오고, 다 자세하게 나오는 거고. 그러니까 이걸 보고, 아, 이 사진은 어떻게 찍혔구나라는 거를 공부할 수 있는 거고. 아, 그럼 계속 누르면 되는 거구나. 오케이. 노출 보정 값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. 굉장히 어려운데. 아, 이 밑에 거 아까 1, 2, 3 입고 한 거. 이거. 노출 보정이라는 건 뭐냐면 조리개를 내가 먼저 결정을 해야겠지? 내가 뭘 찍을 건지에 대해서. 예를 들어 지금 조리개 4.0으로 내가 찍고 싶어서 해놨어. 조리개 4.0. 그러면 이제 찍으면 되는데 아까 뭐 그리고 ISO는 이런 실내나 어두울 때 숫자를 올리라고 했잖아. 이 ISO라는 거는 이걸 너무 올려버리면 노이즈가 많이 생겨. 이 때문에 이것도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사진이 좀 어두워 그래도. 그러면 이제 이걸 올릴 게 아니라 이제 그때 이 노출 보정 값을 이제 누르고 이걸 돌리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1, 2, 3, 4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중간에 칸이 딱 두 줄이 있어서 세 칸이거든?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3분의 1, 세 개로 나눠져 있어서 3분의 1 스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. 3분의 1 스탑, 3분의 1 스탑, 3분의 1 스탑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조정을 하는데 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게 찍히는 거고 내려갈수록 어둡게 찍히는 거지.